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2021년 어느 날에 아이가 금목소 얘기를 하길래 금목소를 샀어요. 물론 홍옥보다는 싸지만 얘가 두 번째로 비싸게 산 겁니다. 얘를 갖다가 이렇게 큰 키가 큰 거는 그러니까 키가 크면서 볼륨이 없던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작년 4월에 취목을 해봤거든요. 공중 취목. 근데 실패했어요. 실패한 흔적이 여기 있어요. 그래서 포기란 없다라는 게제 요즘의 목표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목표는 다른 거였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 하는 목표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됩니다. 지금 취목에 도전하겠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캘러스라고 표현하던데 지난번에 이게 실패하고 다시 생겼어요. 근데 그 위를 하겠습니다. 가지치기도 불안해서 못하고 일단 중단하고 제가 칼이 무서우니까 지난번에는 너무 조금 껍질만 벗기고 그 체간부 물간부 사이에 거기만 해서 혹시 그랬나 해서 더 많이 벗겼는데요. 오히려 또 실패할 수도 있죠. 네, 어쨌든 이번에도 해봅니다. 근데 지난번에는 습태, 그러니까 이끼라는 거죠. 이끼를 물에 적셔서 두르고 그다음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했습니다. 그래서 가끔 또 불안하니까 물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도구를 샀어요. 이거를 샀고요.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이끼로 했는데 이번에는 피트모스가 코코피트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피트모스로 한것 같아요. 물에 적셔서 이 피트모스 이거를 물에 적셔서 여기다 담아가지고 저기다 하게 했습니다. 이 피트머스에다가 물을 탔어요.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네요. 얘를 짜서 이 통에다 넣어서 하겠습니다. 물에 적신 피트머스를 넣어서 얘를 밀봉하려고요, 이제. 불안해서 밝은 재도 넣으려고요. 이번엔 꼭 성공해야죠. 저기를 비닐로 밑에를 막아야 되겠어요. 감사합니다. 금목서의 공중 침묵을 한번 작년에 실패한 걸 올해 다시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